제가 30kg 뺀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30kg을 뺐다고요? 전주희 씨의 부종과 지방을 함께 잡아준 해독수, 팥 미인수입니다. 이때가 제일 살이 많이 쪘을 때.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한때 몸무게가 78kg까지 나갔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전에 살쪘을 때 입던 옷이고 이게 지금 옷이야. 엑스라지에서 스몰로 바디 사이즈가 변한 그녀. 그전에도 여러 차례 체중 감량을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다고 하죠. 초반에는 한 5kg도 빠지고 3kg도 빠지고 이렇게 쭉쭉 나갔었거든요. 그러다가 60kg대 들어와서 정체하고 몸에 자꾸 무리가 와가지고 허리, 목 디스크, 무릎, 연골연화증, 체중 조절하려고 알아본 게 바로 이 팥인데요. 팥에 있는 사포닌은 부종과 독소를 제거해서 체중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수 빅뱅의 탑도 데뷔하기 전에 이 팥물을 마시면서 20kg를 감량했다고 하죠. 건강은 물론 처녀 시절 몸매까지 되찾아준 팥 미인수. 물 1리터당 약 70g의 팥을 넣고 끓이면 되는데요. 금방 상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틀치 정도만 끓이는 게 좋습니다. 예. 또한 팥은 몸을 차게 하기 때문에 평소에 몸이 냉한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는 건 좋지 않은데요. 네. 그녀에게는 살 빼는 촉진제 역할을 톡톡히 한 팥 미인수 덕분에 늘 실패했던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 예전엔 뚱뚱했는데 지금은 날씬해져서 좋아요. 또 승마하면서 많이 뺐어요. 이제 이뻐졌지. 이제 예뻐졌대요. 두 번째 주인공이 보내온 이 사진. 이른 아침부터 사진 속의 남자를 찾아 이곳에 왔는데요. 열심히 조깅 중인 이분이 사진 속 주인공입니다. 한때 고도 비만이었다는 이분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는데요? 있었던 거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 이게 뭔데? 이거 보리 새싹수라고. 보리 새싹수. 이젠 운동을 할 때도 빼놓을 수 없다는 이 해독수. 몸속에 축적된 지방을 풀어주는 보리 새싹수입니다. 지금은 평범한 몸매지만 한때 몸무게가 108kg까지 나갔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 이후에 뚱뚱하다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고상조 씨. 이렇게 변하기까지에는 마음고생도 참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급격히 살이 쪘죠, 체질. 놀림당하는 것도 많이 들었죠. 길 가도 이제 원래 이렇게 수건 입고 다녔는데 사람들 눈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게 제가 키우는 보리 새싹순이거든요. 아, 직접 키워요? 네. 그의 삶을 바꾼 보리 새싹. 기르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예. 일본에는 이미 보리 새싹 관련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의 각종 소재로도 쓰일 정도인데요. 보리 새싹은 15cm 정도 자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말려서 보관하기 쉽게 만들기도 하죠. 식이섬유가 고구마의 20배 정도일 뿐만 아니라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는 사포나린 성분까지 들어있는 보리 새싹. 이렇게 가루로 먹을 경우에 신체 흡수가 빨라져서 더 좋다고 합니다. 예.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진 보리 새싹은 가루 차처럼 물에 타 먹으면 아주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하루에 저는 이렇게 보통 3컵으로 나눠서 먹거든요. 점심에 한 컵, 저녁에 한 컵, 아침에 한 컵 이렇게 먹었거든요. 한 모금에 다 들이키셨어요. 시원하게 드시네요. 요요 오지 않게끔 더 노력해서 나이도 어린데 배에다 왕자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산 아래에 자리 잡은 넓은 밭, 이곳을 한가롭게 거니는 이분. 과거 고지혈증과 지방간으로 고생한 윤미리 씨입니다. 아, 이게 제 고지혈증을 잡아줬어요. 그녀의 건강 비결은 바로 이것인데요. 이게 뭘까요? 이게 울금이에요. 이쪽 부분이요. 생강과의 식물인 울금은 가을에 뿌리 부분을 캐서 사용하는데요. 몸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으로 혈액순환과 또 담즙 분비의 활성화에 효과를 보입니다. 예. 윤미리 씨의 몸속에 쌓인 지방을 풀어준 울금 효소수. 울금 효소요? 평소에 물처럼 마신다는데요. 1.5리터 물통에 원액을 소주 두 잔 정도 넣어서 희석해서 마시는데요. 예, 예. 울금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서
고지혈증과 지방간에 효과적입니다.